샬롬 우브라하 레이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장자의 죽음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바로의 마음마저도 돌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사흘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요셉의 유골을 모세가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길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비하이롯 앞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란 청청병력을 경험한 바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품을 떠난 반역한 무리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바로의 마음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구절을 다시 풀어보면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이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광야가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생각에는 지금 추격하면 이스라엘을 따라잡고 다시 사로잡아 끌고 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몰아 추격하였습니다. 바로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지쳐 있었고 마음은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로 인해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절망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구나. 왜 우리를 끌고 나와 고생 끝에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내었습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바로의 성난 군대는 이스라엘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과 바퀴가 빠지자 애굽의 군대는 두려움에 삼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예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집트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바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벽으로 변하였고 바로와 애굽 군대를 위한 장애물이라 생각되었던 바다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심판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친히 베푸신 큰 구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 갇히고 홍해에 가로막히는 절망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절망과 죽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던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내디뎠을 때 거짓말처럼 바다가 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좌절케 하던 그 바다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키는 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던지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집어삼키는 좌절이라 생각했던 그 문제가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목이 터져라 불렀던 이스라엘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자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